Salute.예술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와인입니다. 요리 인류와 와인 나라가 함께하는 고품격 와인 클래스 여의도 KBS 쿠킹 스튜디오에서 시작합니다. 자, 라벨은 와인의 주인,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신분증이라는 거죠. 라벨을 보시면 그 와인에 대해서 거의 80, 90%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자, 두 번째 레드 와인 한번 드셔보실래요? 자,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어떻게 다른가요? 두 번째 게 좀 더 부드러우세요? 바디감이 있으시고 좀 더 부드럽고 어떠세요? 다른 분들 저쪽에 어떠세요? 두 개 비교해 보시면 바디감이 더 세신 것 같다.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첫 번째 건 켄달 잭슨이라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와인을 만들어낸 화이트 와인이죠. 얘네가 만들어낸 건 빈터스 리저브 샤르도네가 부르고뉴 스타일로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와인인데 얘네 집안이 이제 로버트 몬다비만큼 미국의 양대 산맥입니다. 로버트 몬다비가 유명한 것만큼 켄달 잭슨 집안이 유명한 집안인데 얘는 이름부터 카베르네 소비뇽이 붙어있죠. 네, 얘는 카베르네 소비뇽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건 뭐냐면 페처 본테라 얘도 메를로라고 아예 적혀있네요. 적혀있으면 안 되는데 컨닝이 되는데 그죠? 사실은 이렇게 이 우선 레이블 자체에 품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얘들은 신데리고 와인이구나. 우선 짐작 확률 90%로 맞추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아, 얘들 신데리고 와인이구나. 둘 다 미국 와인입니다. 예. 미국 와인이고 캘리포니아 쪽에서 나온 와인이고 두 개 생산 양조가가 다릅니다. 품종도 다르지만 하나는 켄달 잭슨이라는 회사가 만든 거고 하나는 페처라는 회사는 지금은 이제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그 칠레의 콘차이토르라고 칠레 최대 와인 생산자가 있는데 콘차이토르가 미국에 그 가서 이 페처라는 회사를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 부드럽게 느끼신다는 것은 우선 두 개가 다 품종이 달라서 하나는 카베르네 쇼비뇽이 주베이스고 하나는 메를로가 주베이스라서 다릅니다. 근데 이게 신데리고 와인들답게 보통 보르도 스타일로 가게 되면 두 개 다 보르도 품종이죠. 카베르네 메를로가 근데 원산지가 근데 카베르네 쇼비뇽 보통 보르도 스타일로 가면 말벡을 프랑스에서는 섞지 않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섞었다 그게 그 AOC 규정에 어긋나갖고 사기다 이래갖고 난리 난 적도 있었지만 프랑스에서 사실은 말벡은 그 섞지를 않았습니다. 잘. 오늘날도 잘 안 섞고 있고요. 새로운 신예 양조가들은 조금씩 이제 섞기 시작하는 양조가들 없잖아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고요. 반면에 이제 그 신대륙 쪽으로 가면 이런 말벡이나 새로운 품종도 섞습니다. 어차피 전통이 없는 나라들이니까 굳이 우리가 전통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새롭게 맛있게 만들면 된다는 게 신대륙 사람들이라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메를로 쪽도 여기는 재밌는 게 시라와 그르나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금 페처 쪽에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이 와인 그 설명서에 가만히 보시면 뭐 1%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카베르네 쇼비뇽에 뭐 말벡이 1%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야 이거 1%를 이 큰 750ml에 1% 넣어갖고 향이 바뀔까 싶으시죠? 0.5% 들어간 애도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근데 그 0.5%가 우습게도 와인의 전체 분위기를 확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나중에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블렌딩을 해보시면 몇 가지 품종을 갖다 놓고 알아서 블렌딩 하실 기회가 이제 고급 과정에 가면 있을 수도 있는데 해보시게 되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 조그만 차이가 엄청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레이블이 이제 그 적이라고 보는 건 이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칠레 와인인데 여기 엘레강스가 이제 이름이고 하라스는 회사 이름입니다. 요 밑에 샤르도네가 포도 품종이 적혀 있죠. 여기 보면 마이포벨리 생산 지역 나오고 프로덕트 오브 칠레 이렇게 칠레에서 만든 마이포벨리에서 나온 샤르도네를 만든 품종. 그죠? 그리고 여기 이 둘 중에 하나는 뭐 설마 엘레강스가 회사명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아, 하라스가 회사명이구나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캐릭터라는 게 있고 까베네 쇼비뇽 나오죠. 포도 품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보시게 되면 무똥가데 나옵니다. 메동 나옵니다. 바론 필립드 로실드 나옵니다. 아 이거 프랑스에서 만들었구나. 메독이구나. 연도 나오죠. 이게 빈티지라고 그러죠. 연도죠. 이거 빈티지는 뭐냐면 이 포도가 생산된 해이자 양조가 된 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 구대륙으로 갈수록 빈티지가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느 날 흉년이 왔다, 뭐 비가 많이 왔다, 지금 작황이 좋은 해. 왜냐 원재료가 포도다 보니까 포도 작황이 얼마나 좋았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프랑스가 너무 더워서 여름철에 그리고 수확철까지 너무 더워서 그 고령 노인분들이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뉴스가 나오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와인 애호가들은 되게 속으로 올해 와인을 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컬렉터들은. 예. 남의 그 뉴스를 보면서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지만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무똥가데 얘네 레이블로 나오는 거죠. 여기도 보면 그 바롤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지역 아까 이태리 지역 이름이죠. 북부 피에몬테에 있는 그 다음에 프로노토 얘가 메이커고 연도 나오죠. 이렇게 레이블을 보시게 되면 대략적인 이게 출신지가 어디고 얘가 족보가 어떻게 되고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러면 지금쯤 맛이 어떻게 변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점차 아시게 되는 거죠. 경험칙으로. 이건 이제 제일 작은 집이죠.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뭐 샤또 마고 그죠? 로마네 꽁띠 뭐 이런 아유. 이런 애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느 밭 와이너리 자체를 가리키는 로마네 꽁띠는 사실 축구장만 한 3,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간 만들어내는 게 얘들이 한 3,000병에서 5,000병.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요 750ml 한 병에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 한 병만 살 수가 없습니다. 껴서 나머지 11개를 같이 껴갖고 12개를 사야 로마네 꽁띠 한 병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도 쟤네가 만든 거니까 쭉 껴서 팔기 때문에 다 합치면 한 3천만 원쯤 되겠죠. 세트가.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젠가 내가 로마네 꽁띠를 한 잔, 1,700만 원짜리 한 잔 400만 원 내고 먹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일생에 한 번쯤은 즐겨도 됩니다. 그런 것 정도도.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 이제 무똥가데, 빌라안티노리 이렇게 이제 브랜드명으로 나오죠. 그래서 브랜드가 나오는 얘들은 지역이 그래도 적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토스카나 지역이 안 적힌 애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지역이 적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자세히 보면 만든 출생지와 출생연도와 지역을 해서 역추적해서 그 신대륙은 그래도 포도 품종이 적혀서 좋지만 포도 품종이 안 적힌 애들은 역추적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레이블을 보시게 되면 이제 빈티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원산지 여기 AOC입니다. 여기 O가 뭐냐면 코트디르완이라는 게 오리지널이라고 원산지가 되고요. A는 이제 명칭이라는 데고 컨트롤은 관리라는 뜻이게 되겠죠. 그래서 AOC라는 게 뭐냐면 프랑스 등급에서 원산지 등급입니다. 근데 구대륙에서 이 원산지 등급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원산지 그러면 뭐 그 산지에서 만들어진 거에 불과한 거 아니야 이런데 사실은 얘들의 원산지 증명이라는 건 알고 보면 그 안에 이 포도 이 지역에서는 어떤 포도 품종만 심어라. 그다음 단위 면적당 포도 나무는 몇 그루를 심어라. 그다음에 등급별로 여기서 와인을 한 1헥타르당 그 뭐 몇 헥토리터 이하로 생산 침전물은 생깁니다. 이 침전물은 걸러내고 물을 먹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있다고 해서 와인이 나쁜 와인은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쌓입니다. 레드와인이 이렇게 이런 레드와인 이런 침전물이 생기지만 화이트와인은 주석산이라고 온도를 너무 낮게 보관하다 보면 그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와인의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그 뾰족뾰족한 무슨 이거 병조각이 아니야 병조각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라고 느낄 정도의 뾰족뾰족한 그 하얀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온도가 올라가면 녹아서 없어집니다. 주석산은 와인의 성분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온도가 낮아지면 결정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먹어도 문제는 없으나 그래도 이게 유리 조각인지 아닌지 확인 사살은 한번 하셔야 됩니다. 광이 들었으니까 야 이거 주석산이래 먹어도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잠깐 찝어서 얘가 유리 조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아 유리 조각 아니네 그럼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와인 오래 들수록 좋다? 예, 확률적으로 90%는 맞으나 나머지 10%는 아닙니다. 이게 되는 오래 들수록 좋아지는 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좋아 오래 두면 또 얘도 맛이 꺾입니다. 어느 지점부터. 예. 그 다음에 샴페인은 와인이 아니다? 샴페인은 와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와인의 눈물, 다리.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레드와인을 돌려갖고 쭉 옆에 보면 흘러내리는 거. 이걸 와인의 눈물 또는 와인의 다리라고 부르는데 렉스 오브 와인 또는 Tears of Wine 하는데 천천히 흘러내서 좋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옥통 숙성을 한 애들은 더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옥통 숙성 안 한 애들은 빨리 흘러내립니다. 그게 왜냐면 글리세롤이라는 그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병 바닥에 움푹 파인 부분, 그죠? 밑에 이 움푹 파인 게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펀트라고 부릅니다. PUNT라고 부르는데 이게 생긴 이유가 13가지나 됩니다. 근데 그건 다 그 중에 가짜 뉴스가 좀 많고요. 진짜 가장 확실한 정설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 병을 지금 저 기계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불어서 만들죠. 유리 공예할 때. 불어서 만들면 가위로 자릅니다. 자르면 이 끝이 그냥 딱 단면 잘리는 게 아니라 쭉 늘어납니다. 그죠? 얘가 녹진녹진 하니까.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두면 병이 안 세워지겠죠. 그래서 걔를 손, 너무 날카롭고 하니까 걔가 손 다치지 말라고 약간 밀어놓은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약간 들어가 있게 되면 병을 놓일 때도 안정감이 있어지잖아요. 그게 정설입니다. 그 13개 속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믈리에 폼 잡으라고. 이렇게. 속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 좋은 건 오래 두면 눕혀두더라도 고 움푹 패인 부분에 침전물이 쌓이다 보니까 거기서 굳어집니다. 바닥이 평범하면 쭉 깔리는데 그러면 따를 때 같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 움푹 파인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덜 딱딱해서 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르크 마개가 길수록 이 코르크 마개 길수록 명품이다. 근데 요즘은 스크류 캡이 생기는 바람에 저것도 정설은 아니죠.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로마네 이 당장 이 병 모양만 보셔도요. 얘는 코르크 마개 상대적으로 더 길 수밖에 없죠. 병목이 기니까. 얘는 병목이 짧죠. 그러니까 얘는 부르고뉴 와인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보르도 와인보다는 짧아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코르크 마개가 길수록 좋은 건 아니나 확률적으로는 맞습니다. 얘들의 일반적인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명품 와인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있죠. 높은 품질의 평가와 평가를 잘 받아야 돼. 희귀성도 있어야 되고 숙성에 따라 발전되는 맛과 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컬렉션이나 투자의 대상이 되죠. 누구듯이 맛을 보면 특별함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품 와인에 대해서. 근데 확실히 향은 다릅니다. 격이 다르다는 느낌은 옵니다. 물론 개들끼리의 전쟁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으나 특별함은 격이 다르다는 느낌은 확실히 옵니다. 일반 분들한테도. 다만 그걸 내가 계속 좋아할 거냐 아닐 거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드셔보셨을 때. 그 바로 대표적인 게 보르도의 5대 샤또죠. 샤또 오브리옹, 샤또 라트루, 마고, 라피트 로스틸드, 무똥 로스틸드. 이 집안은 같은 집안이죠. 유태인계 집안이고 이게 1855년도에 그 정해진 룰대로 아직까지 얘만 2등에서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전에는 얘 4개만 있다가 얘가 1등으로 승급하는 1973년도인가 얘가 승급하는 바람에 지금 5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거 다른 지역, 보르도 지역 이외에는 페트루스, 샤토 디켐, 그 다음에 부르고뉴로 가면 이렇게 몽라시에, 로마네 공티, 신데륙으로 가면 미국에서 요즘 컬트 와인이라고 불리는, 그죠? 이렇게 스크리밍 이글, 뭐, 볼리오 비냐드 뭐 이런 애들이 쭉 나오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퍼스 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와인을 혹시 이 중에서 나중에라도 투자를 하시려면 이제 내가 먹고 마시거나 어쨌든 투자를 하시려면 중요한 건 프리스틴 프로벤스가 제일 중요해. 이건 뭐냐 하면 오염되지 않은 그 내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좋은 와인은 사실 그 샤또 셀러에서 바로 내가 살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죠? 중간을 여러 번 거칠수록 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간을 여러 번 거쳤느냐 아니냐, 이게 진품이냐 아니냐가, 그리고 그 족보를 이걸 누가 갖고 있었느냐. 서양 유럽에서는 그런다고 그러죠.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호나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게 그 장의사가 아니라 누가 도착한다고요? 옥션 리스트가 제일 먼저 도착합니다. 왜? 그 지하 셀러의 그 와인들을 자손들이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거부터 팔아지 끼기 때문에 그 셀러에 뭐가 있나 보러 가는 거죠. 네. 그런 속설이 있을 정도로 명품들을 컬렉팅을 해놓는데, 그래서 이,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샀느냐라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팔 때를 위해서라도, 만에 하나 팔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있는 명망 있는 와인상으로부터 샀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족보에 관련된 얘기죠. 그다음 가능하면 이 오리지널 케이스 자체로 통째로 사라시는 거, 박스 단위로. 그래야 안 뜯고 보관할 수 있고 보관에 불안해야 진품임이 또 증명이 되니까요. 그다음 최소한 장기 투자라는 겁니다. 5년 이상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내가 사놓고 내년 내가 가격이 안 올랐다고 화내지 마시고, 적어도 20년 지나가면 주식시장보다 평균적으로 더 올라갔을 수는 있습니다. 얘가. 그 다음에 와인의 출처와 보관 상태를 확인해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보관, 이걸 사실 때는 보관 시설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5년을 보관했는데 되게 냉장고에 보관하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프레스 저 진동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오래된 와인들 옥션에 가셨을 때 보면 이거 울리지라고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는 보통 여기에 채워져 있습니다. 병목 요 정도까지 오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앞으로 이제 스크류 캡으로 채워진 애들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여태까지 코르크로 채워졌던 애들은 눕혀서 보관을 하면은 자연히 수분 발생을, 수분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어디까지 왔느냐. 아주 오래된 애는 여기까지도 내려갑니다. 50년, 100년 된 애들은 거의 여기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래도 옥션에서는 이게 팔립니다. 누가 어디서 사서 보관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와인의 등급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AOC가 이제 사실은 그 원산지 증명제도고, 그 밑에 이제 특수지역, 그 다음에 조금 더 넓은 지역, 아예 일반 지역. 이렇게 해서 위로 갈수록 이제 가격이 비싸지는데, 프랑스가 재밌는 건 AOC가 전체 와인 생산의 52%나 됩니다. 외래 테이블 와인이 적죠, 숫자가. 에이징도 뒤로 올라갈수록, 그 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오래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탈리아는 같은 말인데 얘들은 말이 다르다 보니까 DOC라고 씁니다. AOC라고 안 쓰고. 요즘 DOC G까지 갔죠, 얘네들은. 왜냐하면 프랑스보다 하도 안 믿으니까, 우리가 규격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도 세상 사람들 안 알아주니까 나 진짜야, 정부가 개런티하는 거야 라고 해서 만든 게 G가 뭐냐면 개런티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본래 DOC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DOC G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대신 얘들은 DOCG 정도 되면 어떻게 하냐면 레이블에다가 여기다가 저기 실링, 그 실하는 걸 줍니다. 그래서 붙여놓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이걸 돌려보라고 그러는데, 이걸 살짝, 이 스크류캡을 살짝 돌려봐서 돌아가는 게 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탈리아 거 돌려보고 싶어도 못 돌려봅니다. DOCG는 이거 붙여놨기 때문에. 왜 붙여놓냐? 이걸 가지고 사기치지 말라고, 이걸 요 장수를 나눠줍니다. 너 몇 병 생산했어? 그래갖고 그 장수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지네가 이제 오염됐거나 버렸으면 그 오염된 거 버려둔 걸 갖고 와서 증거로 제출하고 받고 갑니다. 그런 정도의 엄격한 제도를 얘들이 갖고 있는 거죠. 물론 DOCG라고 다 맛있는 건 아닙니다. 얘가 더 맛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또 인생의 재미고. 그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시는 띠에넬로, 뭐 솔라야 이런 애들이, 사실까 이런 애들이 사실은 여기였던, 걔들 등급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애들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죠,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전문가들, 점수표 보통들 나오죠. 로버트 파커, 이분 변호사 출신입니다. 학부에서 미술사학인가를 전공하고 변호사 하다가 갑자기 자기 여자친구가 알자스로 유학 가는 것 때문에 그 여자친구 만나러 갔다가 와인에 꽂혀갖고 오늘날 이 와인으로 세계적으로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 여인하고 결혼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두 휴 존슨, 그 다음 제시스 로빈슨, 여자로서 MW라고 우리 부르는 와인 오브, 마스터 오브 와인이라고 부르는 그 종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외에 이제 뭐 제임스 서클링, 뭐 요즘 더 많아졌습니다. 유명한 잡지가 있죠.
그 프랑스의 르비드뱅이라는 잡지, 디켄터라는 영국 잡지, 와인 스펙트라는 미국 잡지, 로버트 파크가 발행하는 것은 와인 애드버킷, 지가 변호사니까 변호사라는 걸로 해서 와인 애드버킷을 발행을 하죠. 예. 지금 로버트 파크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와인 스펙테이터가 매년 11월 되면 이제 100대 와인 발표하죠. 작년도에 사시카이아 2015년이 그 저 넘버원에 올랐죠. 솔라이아가 2000년도에 넘버원 되고 난 이래로 19년 만에, 그러니까 18년 만에 대경사가 이탈리아 와인에서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00대 와인 발표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빈티지 차트. 이 빈티지가 구대륙으로 갈수록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해가 작황이었던 옛날을 나타나주기 때문에. 그 기왕 사서 드실 거면 요걸 빈티지 차트를 보시는데, 빈티지 차트는 요즘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빈티지 차트만 치셔도 여러 개 뜹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활용들을 하시면 됩니다. 와인 스펙테이터도 발행을 하고요. 이 로버트 파커라고 해서 아까 말씀 로버트 파커가 온라인 운영하는 거. 그 다음 디켄터도 있고. 이런 잡지에 나오는데 조금씩 점수는 다르지만 대략 흐름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와인 테이스팅의 준비 이미 다 드셨지만 어쩔 수 없이 와인이야말로 오감으로 즐기는 겁니다. 자, 테스트 가기 전에 예. 테스트, 아, 보시는 것처럼 와인을 보관하는 그러니까 드시기 적정 온도는 4,6,8장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참 화토 치시는 분 잘, 젊은 분들은 화토 안 치시죠. 그래도 고스톱은 치실 거 아니에요. 안 치시나? 게임하시나? 네. 그래서 6, 8장으로 외우시고, 요걸 14로 외우시고, 18로 외우시면 됩니다. 짝수 단위로. 그러면 여기가 6도 정도가 샴페인이나 스위트 화이트 와인, 제일 낮은 온도. 8도 정도가 보통 일반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10도 정도 로제 와인. 10도에서 14도 정도까지 가는 가벼운 레드 와인.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뭐 맥시멈은 한 21도까지 가도 됩니다. 그런 장기 숙성용 레드 와인. 요게 레드 와인은 왜 장기 숙성용은 왜 더 따뜻한 온도에 마셔야 되느냐면 탄닌감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사람 입 안에서. 근데 가벼운 레드 와인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탄닌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를 취하라고 온도를 낮추면 탄닌감을 좀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이트 와인은 왜 이렇게 차갑게 마셔야 되느냐하면 산도는 차가울수록 더 상큼하고 맑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오렌지 주스 데펴서 드셔보셨죠? 맛있지는 않죠?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스위트 화이트 와인은 왜 제일 낮은 온도에서 막느냐?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탕물을 미지근한 온도에 타셔 드셨을 때하고 차가운 찬물에 타셔 드셨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찬물에 타셔 드셨을 때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위트 화이트 와인을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제가 시계를 보는 이유가 네. 질문 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진도가 덜 나갔습니다. 오프, 와인 오프너 여러분들 아시죠? 네. 얘가 소믈리에 나이프라고 그러죠. 얘가 뭘까요? 얘가 우리가 부르는 아소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얘가 왜 아소냐? 여러분들 오래된 와인이나 가끔 따다가 왜 코르크 부러진 적 경험하시죠? 그럴 경우에 얘로 따는 겁니다. 얘를 요 병 사이로 밀어넣다가 신기하게도 땡겨 올리면 따집니다. 왜냐하면 코르크가 많이 남았을 때는 얘를 다시 박아도 되는데 코르크가 조금 남았을 때 얘를 박으면 안, 얘가 부스러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드시기 힘들잖아요. 그때 요거 씁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르던 걸 알았다고 해서 아쏘 이래서 제가 아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쏘라고 불리는 그 오프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요거 뭐 윙스크루야 되게 웬만하면 갖고 계실 거고 요 토끼 요거는 토끼발 요거는 이제 대량으로 손님 많이 초대해서 행사할 때 예로 따면 편하죠. 푹 찔러가 그냥 제끼면 그냥 팍팍 따지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르크 마개는 이제 오늘날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합성 고무로 얘는 분명히 사우리어 와인들에 많이 쓰입니다. 데일리 와인에. 근데 나머지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스크류 캡 얘는 좀 합성 그 코르크 본래 코르크는 껍질로 만드는데 그걸 코르크를 만들고 나면 우리가 일본 말로 하면 안 되는데 기립밭이라고 부르는 그 톱밥 같은 게 나오겠죠. 그 부스러기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접착제로 압착해서 만든 게 요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거 별로 크게 많이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 다음에 디켄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와인에서는 옛날에 시내 몰빵으로서 제일 이렇게 시집구가 아주 길게 뽑아서 나오는 게 있죠. 여기서도 세대 갈림이 나오네요. 시내 몰빵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지금 보면 만화를 안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별로 유행 안 하죠.
어쨌든 여기 보시면 디켄터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와인에는 이렇게 오리지둥이처럼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호리병처럼 생긴 애가 있는데 이걸 디켄터라고 부르는데 디켄터라는 건 용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침전물을 거르는 거. 그래서 보통 소믈리에들이 오래된 와인을 갖고 왔을 때 밑에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따릅니다. 따를 때 보면 밑에서 촛불을 켜놓으면 병을 따르다 보면 병 목에 타고 넘어가는 그 찌꺼기가 딱 볼 비칩니다. 그때 병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침전 분리하는 기능이 1기능. 그 다음에 오늘날에 와서는 영화 기능이 좋다 보니까 침전물 분리할 기능은 별로 없는데 저걸로 이제 우리가 에어레이션이라고 부르죠. 브리딩이라고 부르는 와인을 빨리 마시기 위해서 이 잠자는 공주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야, 깨! 빨리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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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공기와의 접촉점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그게 예,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브리딩 기능이 더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인 글래스는 골프 치시는 것처럼 도구가 다양하죠. 샴페인 잔, 화이트 잔, 보르도 잔, 부르곤유 잔. 잔도 여기에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부르곤유 잔은 좀 이 볼이 부르곤유 잔보다 넓지가 않죠. 그래서 부르곤유 잔이 볼이 넓은 이유는 그리고 튤립형으로 이렇게 끝에 모아주는 이유는 여기서 공기와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스월링이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잔을 돌렸을 때 돌려서 저 안에서 과일향 꽃향들이 많이 나는 게 부르곤유 와인이다 보니까 그 향들이 많이 뭉쳐서 올라오게 만들어주느라고 이 볼이 넓습니다. 부르곤유 와인은. 잔은 디켄터는 아까 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그만 잔. 요거보다 조그만 여러분들 와인 테이스팅 하는 데 가면 조그만 잔들을 줍니다. 그걸 우리가 이나오 잔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나오가 뭐냐면 프랑스의 국립 원산지 명칭 통제 기구입니다. 민간기구인데 정부 산하에 그래서 요 이나오 잔이라고 부르고 테이스팅 전용 잔입니다. 요 정도 따르면 50ml가 따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구르트 한 우리 옛날에 먹었던 야쿠르트죠. 요구르트가 아닌 야쿠르트 조그만 병 있죠. 예. 목욕하고 엄마 따라갔을 때 엄마가 목욕하고 나오면 조그맣게 하나씩 주는 달달이 지금도 팔고 있는 예. 그거에 이제 요 정도 나옵니다. 50ml. 그래서 요걸 입에 한입 한 모금 딱 털어 넣으면 테이스팅이 쫙 향도 맡고 테이스팅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잔 잡는 법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템을 잡아라. 그 다음에 있고 여러분들 잔 잡으실 때 여기 두 번째 방법처럼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해보신 다음에 베이스를 끼고 밑에 걸 베이스라고 부르고 스템이라고 부르고 볼이라고 부르는데 스템을 끼고 이렇게 보통 한 잡는 법이고 또 하나는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하신 다음에 밑에 끼고 요 스템을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움켜쥐는 거죠. 예. 요렇게 잡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우리 보통 와인 먹을 때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잡으라고 배웠는데 보통 영화에서 보면 대부분이 다 서양 애들 이렇게 잡고 터프하게 마시고 내려놓습니다. 그죠? 식탁에서 드실 때는 이게 이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와인은 사실은 드실 때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뭐 식탁에서 금방 먹고 내려놓을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리셉션이나 저 스탠딩 파티에 가시게 되면 와인잔을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잡고 계시면 그리고 보통 스탠딩 파티나 가게 되면 이제 첫 리셉션에 가시게 되면 화이트나 샴페인을 먼저 주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잡고 계시면 온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보통 10도 안팎에서 마셔야 될 온도 올라가 버리니까 안 되니까 이걸 이렇게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스탠딩 파티에 가시면 이렇게 잡거나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렇게 잡고 계시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잡고 계시면 5분 지나가면 새끼손가락 쥐어 올라옵니다. 해보십시오. 진짜로. 우리가 초등학교 이래로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더 고급 파티로 갈수록 이 스템이 굉장히 얇습니다. 잔도 굉장히 얇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해본 바로는 이렇게 잡고 계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질문 들어옵니다.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이렇게 마시면 폼이 안 나잖아요. 여성도 우아하지 않잖아. 그렇게 마실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옮겨지고 다시 잡고 마시고 다시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리고 여유로워 보이지 않아요? 이게 훨씬 얘기하면서 쌀라쌀라 벽에도 이렇게 기대도 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십니다. 그래서 스탠딩 파티 때문에 사실은 잡는 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배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 자 여기 건배가 건배사를 쟤들은 이렇게 잡고 하죠, 그죠? 예, 쟤들은 어차피 오래 마실 거 아니니까 빨리 끝내고 그다음 저 파티장이니까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잔 잡는 법. 자, 아, 테이스팅 종류 가지 말고. 여기 이건 테이스팅이고. 그래서 아, 예. 이제 다 돼 가는데. 예. 아, 건배사. 이 건배를 보시게 되면 재밌는 건 우리나라 대통령님은 여기를 보시 아. 여기는 그래도 발전하셨어요. 예.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님은 잔을 보시고 푸틴은 대통령 눈을 보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건배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을 사람 눈을 보는 경우가 딱 두 경우입니다. 그죠? 하나는 뭐죠? 예. 싸울 때입니다. 싸울 때. 왜냐면 상대방 눈빛을 보고 내가 제가 선빵 날릴지 안 날릴지 내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봅니다. 근데 그다음 두 번째는 언제 봅니까? 상대방 눈을 볼 때는 사랑하는 사람 볼 때. 그죠? 그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눈을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서양 애들은 왜 눈을 봤느냐? 쟤들은 칼문화거든요. 우리는 평화리에 조선 500년을 지냈는데 쟤들은 늘상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칼문화에서는 뭡니까? 눈을 봐야죠. 그래야 저놈이 칼을 뽑을지 안 뽑을지 내가 먼저 뽑아야 될지 판단이 딱 생기고 어디를 공격해 올지를 눈을 보고 판단해. 칼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을 보고 움직임을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쟤들은 이 건배 문화가 왜 발달했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나 당신하고 싸울 의향 없어. 그러면서 눈을 보면서 미소를 만면에 미소를 지면서 부딪히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걸 갈 때 잔을 보느냐 하면 와인 문화 익숙치 않음도 있지만 앞에 사람하고 건배를 할 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이 여기가 이거 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부딪힙니다. 그럼 깨지겠죠. 그래서 잔이 깨질까 봐 겁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깨지는 방법은 여러분들 옆에서 보시게 되면 나하고 평행 상태에서 약간 한 15도 정도 기울여서 그대로 앞으로 미시면 됩니다. 15도 내지 5도 약간 기울여서. 그래서 앞으로 기울이신 게 아니라 내 몸하고 평행으로 나서 그냥 가는 겁니다. 아니면 똑바로 세워서 가셔도 볼이 여기가 넓기 때문에 이 앞이 부딪힐 확률은 없습니다. 그죠? 조금 더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얘를 조금 더 내 쪽으로 당기면서 약간 굳혀서 굽히면서 앞으로 미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가 부딪히게 돼 있고 좋은 잔일수록 여기서 부딪혔을 때 음향이 댕 하고 에밀레 종소리가 쫙 퍼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죠. 다 지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잔을 드시고 좋아하시는 와인 잔을 드시고 자 옆에 사람하고 눈을 보는 겁니다. 눈, 눈. 예. 미소를 지으세요. 화내지 마시고. 요게 지금 건배하는 예, 요령입니다.